첫 번째 머니곳으로 찾아온 한 카페. 일반 카페에 비해 특별한 건 이 식물들인가요? 오늘의 머니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때! 예? 뭐라고요? 2,000만원이요? 진짜 비싸다. 이야, 억소리 나네, 억소리 나. 우와, 이 식물이 억소리 난다는 그건가요? 필로덴드론 윌리엄씨라는 식물이에요. 보시면 무늬도 굉장히 예쁘지만 시중에서도 지금 흔하게 구하실 수가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얘는 2천만 원 이상이에요. 희귀 식물로 재테크하는 고수 정다솜 씨입니다. 요거는 무니셀렘이라는 아인데 대략 3,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요런 반반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3반으로 펼쳐져 있는 3반 무늬 같은 경우엔 더 가격이 비싸게 측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럭셔리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인데요. 요렇게 볼록볼록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대략 4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파리에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모양이 독특한 희귀 식물들. 그 모습을 제대로 보고 가야겠죠? 재테크는 물론 플랜테리어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라고요. 국내에 없는 식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해외에서 이미 자체로 설정된 가격 자체가 비싸고 식물을 들여올 때 폐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들여오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희귀 식물의 매력에 빠져 농원까지 꾸리게 된 고수. 원래부터 식물을 좋아한 건 아니라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는 간호사였어요.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식물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제 마음을 조금 다시 가다듬고 다시 일을 하러 가고 그러긴 했거든요. 머니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고수. 아니 그런데 이 비싼 식물들을 왜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죠? 갑자기 네. 이 식물을 왜 자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잘라서 버릴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식테크 할 거예요. 잘린 식물로 재테크가 가능하다? 희귀 식물 재테크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삽목을 통해서 개체 수를 늘려서 잘 키우다 보면 요 하나하나를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테크를 하실 수 있어요. 줄기를 자른 식물은 뿌리가 없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넣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요. 잎과 잎 사이에 마디. 잎과 잎 사이에 마디. 비료기가 전혀 없는 하지만 배수는 잘 되는 질석과 펄라이트를 저희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하나 심어주시면 돼요. 우와, 이게 다 하나의 화분에서 나온 잎이 맞나요? 이렇게 다 심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물을 준 후 일주일 동안은 그늘진 곳에 두고요. 이후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필로덴드론 브렌티아넘이라는 아이인데 10cm 팟에 판매되는 아이가 5-6만 원 정도 하는 아이예요. 5만 원대 화분 하나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하우스에서 잘 기른 희귀 식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고수. 수익이 궁금한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머니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분촉이라고 촉 나누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촉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하나하나하나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살살살살 움직여주시다 보면 또 뿌리를 포함한 한 촉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화분에 심어주세요. 촉을 심기만 하면 끝! 아까 하나 있던 게 지금 벌써 세 개가 됐어요. 이렇게 하셔서 식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6만 원대 화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번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농장이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두 번째 머니 고수를 찾아 나선 곳. 여긴 어딘가요? 고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를 봐도 난초, 저기를 봐도 난초. 여기에 도대체 어떤 머니 비법이 숨어 있는 거죠? 이때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한 남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네, 보물들에게 밥 주고 있습니다. 보물이요? 이 난초들이 제 머니 비결이거든요. 난초 재테크로 수익을 올리는 남자, 이대건 고수입니다. 머니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가져온 난초들. 뭐가 특별한 걸까요? 이 품종은 천종이라는 품종인데요. 이렇게 큰 게 스탠다드 표준인데 천종은 단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줄이 들어있죠. 줄이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예가 잎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신이 내린 품종이란 뜻의 천종은요, 꽃이 피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희귀 난초라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들고 있는 게 1억 정도를 하거든요. 네? 난초 하나가요? 자, 이 친구는 동방 불패라고 하죠. 가장자리로 노란색 테두리가 들어있죠. 꽃이 피면 원판화라고 하는 게 핍니다. 이 동방불패의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난초에도 희귀 품종이 있다네요. 세 번째 난초는 바로 원명입니다. 원판화에 노란색 꽃이 핍니다. 한 촉에 200만 원입니다. 이런 희귀품들은 난초하시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때 살 사람이 미리 지금 번호표를 뽑아가 있죠. 난초 재테크 비법을 배우기 위해 고수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요. 5년. 부수잎도 제가 한 달에 한 100에서 200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달 한 50만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난테크가 취미생활도 되고 수익 창출도 되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난초를 살 때 어떤 걸 살펴야 할까요? 품종을 고르셨다면 난초를 사야 되겠죠. 그때는 건강 상태를 봐야 됩니다. 고를 때 잎끝, 잎 전면, 이 앞면이죠. 잎 뒷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먼저 잎에 반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탄 잎파리도 있는지 봐주세요. 이런 얼룩은 바이러스 흔적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뿌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다 썩었는가?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상하고 악취나는 뿌리를 고르게 되면 난초가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난초 재테크 고수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에다 두면 되고요. 주택일 경우는 거실 창 쪽에다 두면 되겠죠. 햇빛이 강할 땐 커튼으로 막아주고 추운 날엔 LED 램프를 사용한다네요. 물을 줄 땐 호스를 난초 가까이에 대줘야 잎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고수가 알려주는 특별한 비법. 촉을 나누고 뿌리를 다듬어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면 손쉽게 난초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서 이렇게 새끼가 나와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갈라서 이렇게 출하하게 되고요. 길러면 또 새끼가 나오겠죠. 매년 나오니까 또 판매하고 또 생긴다는 거죠. 한번 사서 팔 때는 100번 정도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촉 하나로 여러 번 분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죠? 얘가 원령인데요. 오늘 팔아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판매 방법에도 비결이 있다는데요. 난테크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 마음은 좀 있는데 어디다 팔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SNS, 난 거래소를 활용하셔서 내게 되면 손쉽게 누구나 난초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식물 보며 힐링도 하고 수익도 올리는 식물 재테크. 여러분도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